이런 문제는 진술 조건이 좀 중요하겠죠. 범위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밑이 1일 수는 없으니까 1보다 크다면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따져봅시다. 진수가 여기에서는 로그의 x에 y인데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x는 1보다 크니까 넘겨서 생각하면 y는 x의 0승, y는 1보다 커야 된다. 얘가 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x를 넘기면 x가 1보다 크니까 넘겨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그 x에 y, x의 0승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 x 넘기니까 y는 x보다 커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얘가 진수고 0보다 커야 되는데 x가 1보다 작으니까 넘기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0승, 1보다 작아야 되고, 부등식 풀어봅시다. 얘가 0보다 크길 바래요. x 넘기니까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고, x의 0승 1. 그 다음 x 넘기니까 다시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어서 1은 되어야 되겠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y는 x 위에 있으면서 1번 그림이 되겠네요.